안녕, 보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년 겨울 바로 이 컨텐츠만 기다려주시죠. 바로 패딩대전인데요. 이번 겨울에도 제가 여러 브랜드 서칭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들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 패딩은 바로 스컬프터 제품인데요. 스컬프터는 제 거의 모든 매 영상에 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죠. 그래서 작년 패딩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에서 내는 패딩은 뭔가 달라, 항상. 식상하지 않고 컬러감도 너무 좋고 이번 영상에서도 예외 이씨 두 번째로 소개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전개를 하지만 저는 레글런 패딩 카키 크림 색상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RDS 인증 마크를 받은 덕다운입니다. 요즘 덕다운에 이 마크 없는 브랜드 잘 없죠. 왜냐면 그 동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이 RDS 마크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오리털을 쓰긴 쓰되 그 오리털을 채취하는 과정이나 그 오리를 기르는 과정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선에 맞춰져 있다. 뭐 이걸 인증하는 마크예요. 패딩이 워터프루프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눈이 왔을 때도 착용하기 좋은 그런 패딩이고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았던 점은 그냥 패딩이 예쁘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Y2K 무드에 맞게 조금 레트로하게 연출을 해봐줬고요. 주머니 쪽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패딩을 볼때또 중요하게 보는 점이거든요. 손에 넣었을 때 바로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어깨선 보시면 파이핑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린팅 나염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자수가 박혀 있어서 뭔가 산티나지 않고 굉장히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똑똑한 패딩이었다. 아더 컬러로는 블루, 블랙이 있었는데요. 아더 컬러뿐만 아니라 아더 디자인들도 너무 많은 브랜드라서 꼭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컬프트가 또 좋은 게 사이즈 전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S부터 X라지까지 총 4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라지 사이즈로 선택을 해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브랜드 평소에 오버사이즈 잘 하는데 라지를 입었는데 막 그렇게 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컸지만 완전한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엑스라지까지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패딩이 다른 패딩들과 또 다른 점은 소매와 허리에 시보리가 있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패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코드그라피 제품인데요. 코드그라피도 사실 좀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알 브랜드이지만 제가 이 패딩 가져온 이유 있습니다. 가격이 말도 안 돼. 코드그라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유틸리티한 무드를 베이스로 전개하는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제품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여기에 양털 처리가 되어 있는 아주 크롭한 기장의 귀여운 패딩이에요. 코듀로이 패딩 이전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크롭 기장의 코듀로이 패딩은 제가 또 처음 선보여 드리는 것 같은데 입었을 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크롭하게 되어 있어서 평소에 캐주얼한 무드로만 연출이 되었던 패딩을 좀 공주님 무드로 연출이 가능했다.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연출되어 있는 카라 부분이 보통은 하이넥도 되고 카라로 연출되어 하는 브랜드들이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어요. 뭐 하이넥이 너무 쫄린다든지 카라가 붕 뜬다든지 하는데 코드그라피의 이번 패딩은 하이넥도 완전 편안하게 목디스크 느낌 아니고 편안하게 연출되었고 카라로 연출을 했을 때도 몸판에 착 붙어서 붕 뜨는 느낌 없이 고급지게 연출됐습니다. 이 제품은 덕다운이 아니라 덕파이버라고 그 오리털 모양을 흉내낸 천연 리사이클 충전재가 활용된 제품이라서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알아보고 사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크롭 제품 치고 굉장히 빵빵하게 390g이나 사용이 돼가지고 한겨울까지 아주 따뜻하게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허리 부분 보시면
스타일링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 있는데요. 그냥 툭 떨어지는 붕 뜨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허리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동글동글 아방한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화사한 크림 컬러가 코듀로이 원단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마음이 급한 이유는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쓸 것 같아서 이게 15일까지만 이 가격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야 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노매뉴얼인데요. 제 영상에 이 브랜드도 정말 자주 등장하죠. 이 노매뉴얼 제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요. 이번 시즌 패딩 트렌드를 좀 설명해라 하면은 유광 제품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시즌이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무광, 안 부담스러운 거, 진짜 절대 번쩍번쩍 빛 안 나는 거를 무조건 찾았는데 요즘엔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레트로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유광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노매뉴얼에서 이번에 전개한 패딩 역시 글로시한 광택이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받아봤을 때 무슨 기름광처럼 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유광이었어요. 정말 데일리하게 입기 무리 없겠다 싶은 유광이었고요. 컬러명은 글로시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번쩍번쩍한 느낌은 또 아니었다. 이 제품이 전개가 되는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는 여성용 사이즈로 크롭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아예 실루엣이 다른 제품이고 저는 M 사이즈로 선택해서 좀 박시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제품 특이한 점이 여기 시보리가 워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 패딩에 뭐 워머가 달려있다 하면은 내부에 이렇게 살짝 달려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겉에 그 탄탄한 시보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느낌이라서 착용하기 편한 그런 워머입니다. 이 제품은 시크하게 연출해주는 게 또 포인트인데요. 시크하게 연출해주려면 하이넥으로 올려야겠죠. 하이넥으로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런 목 디스크 느낌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화장품이 묻거나 아니면 목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허리 스트링이 있어서 핏감 조절할 수 있고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다. 별다른 디테일이 없이 딱 사선 절개만 특징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원단이랑 절개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데일리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 빵빵의 정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 후드를 껴입었을 때 편안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빵빵한 제품이 아니라서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 영상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 브랜드가 요즘 제가 완전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내는 아이템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다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각 잡은 게 바로 이 핑크 패딩 제품 때문입니다. 정말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물씬 나는 독보적인 실루엣을 가진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패딩 중에 가장 빵빵하고 가장 덕다운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TPU 코팅이 입혀져 있어서 겨울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주 편안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오염에도 강한 그런 원단이고요. 굉장히 과감하게 전개된 오버핏 실루엣이라서 평소에 오버핏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워낙에 빵빵한 제품이라서 뭐 후드를 이렇게 껴입는 것보다는 안에 반팔처럼 가벼운 이너에 패딩 툭 걸쳐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제품처럼 완전 박시한 그냥 거기서 끝나는 패딩이 아니라 사선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고 허리라인이 살짝 잡혀있어요. 쓰면서 전체적으로 기장이 좀 길어요. 되게 특이한 패딩이죠. 허리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데 후드에도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이 빵빵한 후드 쓰고 딱 조여주는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소매 부분에는 엘라스틱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우무량이 530g에 달해서 오늘 나오는 패딩뿐만 아니라 국내 나오는 패딩 중에 가장 빵빵한 패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에 뭔가 멋을 부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패딩 하나로 멋을 부려야 된다면 이 제품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더 컬러는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으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그냥 핑크 패딩을 소개할 때 제가 평소에 좀 발랄하게 키치하게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톤 다운된 핑크로 굉장히 시크하게 허리라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시크하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굉장히 오버사이즈라서 M 사이즈도 크거든요. 여러분 사이즈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줄리아 페페라는 브랜드의 레더 패딩입니다. 이 브랜드의 레더 패딩 정말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패딩이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레더 패딩 볼 때 정말 단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면 일단 레더가 플렉시블 해야 돼. 그 빳빳한 뭔가 카시트 가죽으로 만든 듯한 빳빳한 레더 패딩 안 좋아하거든요. 이 브랜드에서 전개된 레더 패딩은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완전 퐁신퐁신한 느낌의 편안한 활동감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패딩이 항상 좀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이라서 격식 차려야 될 땐 좀 못 입잖아요. 격식 차려야 되는 곳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패딩이라서 하나 넣어봤어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보통 뭔가 카멜색이나 완전 오렌지빛을 띠는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레드기에 가까운 그런 세련된 브라운이라서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아더 컬러는 바이올렛 컬러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레더 패딩이 바이올렛 컬러라니? 요즘 노스페이스 패딩이 또 유행인데요. 거기에 이제 갈색 컬러가 정말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그럼 핀터레 페스트 무드처럼 연출해줄 수 있는 컬러감이라 너무 좋았어요. 여기 달려있는 스냅 단추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보통 패딩에 달려있는 그런 돛도 단추라죠. 그런 거 말고 굉장히 깔끔한 스냅 단추로 달려있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하이넥 디테일로 연출이 가능하지만 목 디스크 핏이 아니고 여유로운 핏이었다. 충전재는 웰론이고 레더도 비건 레더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세련된 실루엣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미네랄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완전 신생 브랜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펄감이 진주 펄감처럼 뽀얀 펄감이 들어간 패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유광 패딩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민트 컬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정말 특징적인 거 딱 하나만 뽑아라 하면은 여기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패딩 조끼로도 입을 수 있고 좀 더 추워지면 패딩으로도 입을 수 있는 하나 사면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민트 패딩은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땡땡해 보이게 하는 펄감에 비해서 직접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플렉시블한 그런 원단이랑 충전재예요. 트렌디하게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고 하이넥 연출을 했을 때 화장품 무드 걱정 없이 목 디스크 핏이 안 나왔습니다. 밑단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은 요즘 당연한데요. 근데 이 패딩의 다른 점은 그 스트링이 뭔가 스토퍼 형식이 아니라 되게 빈티지한 밧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디테일이었다. 제가 이 패딩을 영상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더니 마침 프리오더 기간에 2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할인 혜택을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소식 참고해서 공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패딩 소개하고 다음 섹션 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섹션은 패딩 조끼입니다. 패딩 조끼 저희 중학교 때 정말 후드티에다가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그 패딩 조끼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시 뭐 크롭 기장 패딩 조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패딩 베스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패딩 조끼는 아이러니 브루노 제품입니다. 제 영상을 쭉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대특가가 나왔어, 또. 프로모션 가격으로 해서 3만원대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설명드려야겠잖아요. 저는 카키색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컬러웨이가 진짜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 취향은 하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한 컬러웨이랄까요? 굉장히 쨍한 느낌의 컬러감이 특징인 제품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패딩 조끼랑 다른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스페이스처럼 가로로 들어간 누빔이 아니라 가로로 얇게 들어가고 세로로 들어가고 약간 누빔 패딩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퀼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가운데 부분에 토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떡볶이 단추 있죠? 그 떡볶이 단추 디테일 자체는 귀엽긴 한데 쓰면서 가끔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무 그 가루가 날려. 그 밧줄 가루가 날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싶었는데 이 아이러니 포르노의 패딩은 여기에 다 코팅 처리를 잘 해가지고 날림 전혀 없이 제가 직접 만져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코팅이 조금 입혀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완전히 무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었다. 패딩 조끼는 역시 후드티랑 착용을 또 해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후드티랑 착용했을 때도 뭔가 꽉 끼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하이넥 디테일로 다 잠갔을 때 뭔가 시크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있고 빈티지한 스타일링도 가능한 그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토글이나 지퍼 다 원컬러로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너무 조잡한 느낌 없이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패딩인데요. 패딩 조끼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절기에 봄까지 착용하기 좋고 웰론 충전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몸에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충전재나 원단 같은 것도 본인 취향에 맞게 오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패딩 조끼는 멜팅 픽셀 제품인데요. 제가 멜팅 픽셀 제품을 이런 대전에 하나씩 넣잖아요. 그 다른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제품들과 다르게 여기서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멜팅 픽셀 제품 다른 점이 바로 크롭 기장입니다. 패딩 조끼를 조금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롭 기장 패딩을 추천드려요. 특히나 뭔가 로우라이즈 와이드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롭 기장 패딩 조끼랑 입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중고딩 느낌 말고 좀 스타일리시한 핀터레스트 무드 언니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롭 기장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원단을 굳이 따지자면 앞에 소개했던 노멜뉴얼 제품과 비슷하게 살짝 광택이 나는 소재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이넥 크롭 오버핏 제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허리 스트링으로 핏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반팔에 있기에 조금 시즌이 지나서 춥지만 저는 좀 날씨가 슥 풀릴 때 반팔에다가 코디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반팔에 코디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딩 조끼들은 봄, 가을 간절기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평소에도 패딩 조끼 잘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유행까지 따라준다? 그러면 무조건 입고 다녀야죠. 여기도 빠질 수 없는 투웨이 지퍼, 그리고 스냅 단추 이중 여밈으로 따뜻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딩 조끼는요. 저번에 유니폼 대전 보셨던 분들은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편집샵,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편집샵, 올드런드리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크라잉 센터라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셔링이 귀엽게 빵실빵실하게 들어간 제품이 눈에 띄어서 셀렉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역시 해외 배송 제품이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송 기간을 조금 잡아주셔야 되고요. 국내에서 아마 취급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취향이 같다면 여러분 이 브랜드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2017년에 설립된 중국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설립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옷마다 특색이 되게 다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셀렉한 이 베스트는요, 굉장히 매트해요. 오늘 가져온 패딩 중에 가장 원단감이 매트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제품인데요. 이 링클 디테일이 되게 식빵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귀여운 실루엣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M 사이즈 선택을 해줬는데, 사이즈가 적당히 오버핏으로 나와서 M 사이즈를 선택해줘도 후드티랑 껴입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블랙 제품이지만 이 링클 디테일이 워낙에 자잘자잘하게 셔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랙에 블랙을 매치해도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패딩 베스트였습니다. 중량감도 굉장히 가벼웠고 간절기에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라잉 센터의 경우 재고가 막한 번에 많이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품절이 굉장히 잦아요. 근데 그만큼 새로운 아이템 드랍도 자주 되고 이래서 딱한 번만 사이트 둘러보시면 진짜 여기 옷좀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주자주 방문해서 어떤 제품 드롭되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한 패딩 대전. 이걸로 올 겨울 나실 수 있으시겠죠? 요 정도면 하나쯤 니 취향이 있어라고 준비한 느낌이지 않나요? 제가 설명해드린 뭐 할인 프로모션, 원단 디자인 등등 해서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